쌀그. 이야, 출세했구만. 출세했어. 너도 드디어 강남 입성하는구나. 아직 사무실만 강남으로 이사한 건데 뭐 더 노력해서 집도 강남으로 가야지. 이제 개돼지 서민 탈출이 코앞이야. 근데 너 유튜버가 너네 다이어트약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론한 건 어떻게 된 거냐? 매출 잠깐 확 죽었다가 인스타 인플루언서들한테 뒷광고 좀 맡기니까 다시 매출 폭발하더라. 유튜버가 뭔 벼슬이라고? 지들이 공론화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응?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내 건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좀 정리하려고 했어요. 건물 부정탁에 왜 내 건물 앞에서 그러냐? 빨리 치워! 여기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야, 이 사람아!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해! 내가 일하는 건물이니까 내 건물이라는 거지! 알았어요. 여기 건물주랑 아는 사이라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건물주랑 아는 사이는 개뿔? 세상 어느 강남 건물주가 폐지 줍는 할아범이랑 어울려? 아이, 좋은 날 왜 그래. 저런 그지들은 무시해. 내가 강남까지 왔는데 저런 그지들 봐야 하냐? 야, 근데 강남에서 저런 급 떨어지는 짓 해도 되는 거야? 아빠!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 우리 왕자님 왔어요. 이사는 잘 끝났어? 무사히 잘 끝났어. 용준이가 닭갈비 먹고 싶다고 해서 갈까 하는데. 응, 점심에 닭갈비 좋지. 우리 용준이 아빠가 닭갈비 사줄게. 와! 아빠, 나 10,000원만 빌려주면 안 돼? 응? 10,000원은 왜? 저기 저 할아버지 돈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불우한 사람은 도우라 했어. 용준아, 저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그런 취급을 해? 할아버지같이 폐지 죽는 분들이 계셔야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 돈 말고 선물 줄까? 응, 좋아. 할아버지. 어? 왜 그러니? 이거 받으세요, 할아버지. 우리 애가 할아버님 일하시는 거 보고 돕고 싶다 해서요. 아이고, 마음씨가 예쁘기도 해라. 고마워요, 학생. 오늘도 일 열심히 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근데 아까 건물 앞에서 보신 분이죠?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할아버님. 용준아, 가자. 응,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님. 고마워요, 학생. 용준이는 엄마한테 가 있어. 아빠 할아버지랑 할 말 있어서. 알았어, 얼른 나 아빠. 오, 할아범! 아까 본 그 사람이면 뭐 어쩌려고! 우리 애한테 이러기라도 하게! 응? 그냥 물어본 거예요. 배지 딴 데 가서 주워라. 뭐 강남에서 배지 주는다고 어슬렁거려! 알았어요. 음료수나 내놔.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하시지 않았... 내놔! 별도자로 신고해볼까? 네, 여기요. 점심부터 닭갈비를 처먹는다고 더럽게 받았네. 응? 야! 이 가방 뭐야? 저희 직원 짐이랑 섞인 것 같아요. 끝나고 가져가겠습니다. 뭘 끝나고 가져가? 여기가 네 사무실이야? 지금 갔잖아. 이사 작업이 바빠서 혹시 끝나고 갈 때 가져가면 안 되는 걸까요? 날개를 못 알아쳐먹어! 내가 네 고용주야! 돈 받았으면 내 신기 건드리지 말고! 이딴 더러운 거 내 사무실에서 당장 지우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치긴 개뿔. 강남에 평생 발 한 자국도 못 붙여본 애들이 어디에 나한테 기어올라. 아이, 주말에 기분 더럽게 전화를 걸고 난리야. 네? 아, 그러세요? 이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아, 네네.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잠시만요. 야! 눈 똑바로 안 쳐뜨고 다녀! 어디 어린 게 강남 건물을 저 싸돌아다니고 있어! 네? 지금 비웃었어? 제가 지금 일이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기 집에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에, 진짜! 어? 저 용감쟁이가 또! 너 내가 내 건물 앞에서 배지 줍지 말라 했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닥쳐! 가뜩이나 그 기집애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구만!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이 배지 짓는 노인네가 어따 대고 강남에서 일하는 대표한테 쓴 길이야! 부자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노인네가 아주 그냥!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할아버지! 응? 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술에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야! 이봐요 아저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너 잘 만났다. 내가 너 잡고 있었어. 입 다물고 폐지나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거 봐라, 너 부모님한테 어른 공경 못 배웠어. 어른 공경 못 배워먹은 건 할아버지 술에 부순 당신 아니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 폐지 짓는 할아버지 손녀가 강남 사무
미안한데 손녀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야. 그리고 당신 이번에 사무실에 이사 온 사람이지? 다이어트 사기 기업으로 유튜브에서 완전 화제던데. 대표는 무슨 남 등쳐먹는 사기꾼이. 너 내 사무실까지 훔쳐봤냐? 내 건물이라 이사 온다길래 확인한 거야. 이 건물이래? 너만 건물주야 잼빈아? 이 친구가 여기 건물주 맞아요. 본인은 건물 없어서 믿기 싫은가 봐요. 세상 어느 건물주가 배지 줍는 노인네랑 친구로지래? 지가 그런다고 다 그런 줄 아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야! 니네 부모한테 전화해봐. 강남에서 사업 벌은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구나. 아빠? 어? 여기서 너의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아 그게... 용준이 안녕? 어? 지수야 너 우리 아빠랑 왜 싸우고 있어? 저 둘이 아는 사이야? 용준이 반에 크게 사업한다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저 친구예요. 그나저나 왜 얼굴을 붉히고 계세요? 너네 아빠가 힘없는 할아버지한테 갑질하고 폐지수레까지 부셔버려서 내가 한마디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던데? 뭐? 왜 안 보겠지? 우리 아빠 완전 천사야! 천사는 무슨 사탄마귀가 따로 없구만! 아이고 이걸 어쩌라! 할아버지 저 아시죠? 아까 음료수 줬던 사람이에요. 어 학생 그 음료수도 아까 학생 아빠가 다시 뺏어갔어. 네? 저희 아빠가 왜요? 너네 아버지가 나보고 저 마시지 말라 하더라. 그러고 자기 건물 앞에서 배지 줍지 말라고 술에 발로 차고 그런 거야. 네? 우리 아빠 나 먹고 사는 좋은 분인데 아빠 이게 사실이야? 여보 아니죠. 당신 가정적인 사람이잖아. 이건 내가 돈 많은 거 알아서 지금 저 할아버님이랑 여자 꼬마애가 밥 먹고 나 당황한 게 해서 돈 뜯으라는 거야. 알았지? 돈 뜯는다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나 받으세요. 뭐야? 여보세요? 아 누구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꼬마애랑 전화를? 아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자기가 건물주인 걸 세입자분에게 인증 좀 해달라 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걸까요? 내 딸이요? 따님이셨구나.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인증해드렸죠? 이제 폰 이리 주세요. 여기 제가 할아버지랑 그쪽 돈을 뜯으려고 했다고요? 건물 CCTV로 그쪽에 할아버지한테 화내면서 술을 발로 차는 거 찍혔을 텐데 아내분이랑 아드님한테 CCTV 보여드릴까요? 미안하다. 그럼 당장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죄송합니다. 술에 부러뜨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빠라는 사람이 밖에서 그리 갑질을 하고 다니다. 아들이 당신한테 잔뜩 실망한 것 좀 보게라. 예? 아빠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이야. 여보 다중 인격이에요? 이따 집 가서 얘기 좀 해요. 가자 용준아.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아주 꼴좋구만. 가긴 어디 가려고요? 경찰 기다리세요. 뭐? 경찰? 왜? 할아버지 술에 부순 거 사과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게 누가 돈도 어줍지 않게 있으면서 갑질하래? 진짜 부자는 당신같이 갑질 안 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당신 뒤에서 그렇게 남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예준 엄마가 우리 모임에서 밥 한번 산 적이라 했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얻어먹는 거 아니니? 잼민 엄만 사람이 돈이 전부인 줄 알아? 부모가 저렇게 인상이 안 되니 애가 보고 배우기나 하지.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잼민 얘기가 왜 나? 잼민이 요즘 학교에서 별명이 개념 없는 금수저야.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 커버 쳐주느라 얼마나 애 먹었는데 감히 뒤에서 내 욕을 해? 그래도 우리 잼민이가 금수저인 건 알아서 다행이네. 당신은 빚 갚는 데나 노력해. 수저라고 예준이 만만하게 보이겠다. 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네. 이게 완전 셀리그램이라고 함부로 내밀고. 야 너 이거 해봐. 이래서 돈 없는 집안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닌데. 아 열받아. 난 아홉 받음요. 크크르 빙뽕. 너 엄마랑 얘기 좀 해. 지금 하고 있잖아. 똑바로 앉아보라고 할 말 있으니까. 알았어. 뭔 일 있어? 너 요즘도 예준이랑 친해? 친하지? 왜? 예준이랑 둘이서만 친한 거야? 나 낯동보 김예준 셋이 친하지? 너 앞으로 예준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에? 갑자기? 엄마가 예준이 엄마랑 친해서 예준이랑 친해진 거잖아. 엄마 예준이 엄마랑 방금 절교하고 왔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 에 싫어. 유치하게 뭐하는 짓이야.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면 친하게 지내지 마. 이유가 뭔데? 그런 게 있어. 근데 예준이가 너 밥이나 간식 사준 적 있어? 아니 아주 아들 램이건 애미건 돈 안 쓰는 건 똑같구만. 쌤민아 금수저랑 흑수저는 섞일 수가 없어. 흑수저집 애들은 다 심성이 아주 나빠요.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너도 물들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 우리 미드 뭐하냐? 미드 차이? 저렇게 할 거면 룰을 왜 그려? 빵집에서 룰빵이나 처먹지! 미드, 난 돼. 아, 알고 보니 상대 미드가 핵이었네. 롤할 시간에 빵집에서 롤빵을 먹어야지 롤을 왜 하냐? 너가 좋아하는 빵집 깔깔뚱 뭐야? 괜찮아, 굳이 안 그래, 논대. 패배. 아쉽게 졌다. 아 맞다, 야, 우리 엄마랑 너네 엄마 싸웠던데 뭔 일 있었냐? 난 들은 거 없었는데. 어제 우리 엄마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너랑 놀지 말라던데. 에? 진짜? 일단 너랑 연 끊는다고 했으니까 너도 나랑 안 친한 척 연기 좀 해내. 그렇게까지 하라고?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는데 어쩌냐. 에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재밌다. 야, 너 예준이한테 다 말했다며? 너 미쳤니? 에? 뭐가? 너 엄마가 예준 엄마 욕하고 예준이랑 놀지 말라고 예준이한테 다 말했다며? 그게 예준이 엄마 그 사람이 그거 듣고 전화 와서 난리잖아 지금. 에? 걘 그걸 눈치 없이 왜 말해가지고. 흑수저가 왜 자꾸 흑수저랑 노냐고. 엄마 말 어기고 놀았으니까 너 컴퓨터 일주일 금지야. 어, 자기는 예준이 엄마랑 친했으면서. 시끄러, 공부나 해. 알았어. 여보세요. 야, 너 그게 고새 엄마한테 이러냐? 딱히 상관없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엄마들끼리 이리 싸울 줄 몰랐어. 그거 말하면 당연히 싸울 거는 생각이 안 드냐? 눈치 밥 말아먹었냐? 너 믿고 말한 건데 입 진짜 더럽게 싸네.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싸웠다니까 나도 참 듣는 얘기나 엄마한테 물어본 거였어. 그게 눈치가 없는 거라고 이 빠릿빠릿 빡대가리야. 아, 답답해 이 모질아. 뭐 그렇게 답답하면 너네 엄마 말대로 나랑 친구하지 말던가. 갑자기 절규야? 하, 예 그러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뚝이. 토요일인데 뭐하냐? 나 오늘 바쁜데. 응, 나도 바빠. 너랑 피방 가야 돼서 바빠. 야, 피방 가자. 나 가족 외식 중이라 미안. 응, 알았어. 누구 그랬지? 영민이야? 응, 놀자 그러는데. 에이. 23년 배가 말이 되냐? 팀은 오직이 없네. 뭐야, 똥보네. 응, 왜? 미안, 나 사실 아까 예준이랑 있었어. 왜? 가족 외식이었다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예준이가 잼민이 너를... 지금 너가 한 말이 진짜야! 잼민아, 일단 진정하고! 그러니까 너 말은 예준이가 뚱보한테 돈을 주고 너랑 놀지 말라 했다는 거지? 아니, 돈 준 건 아니고 뚱보한테 한우 사주면서 나랑 놀지 말라 했대. 그게 그거지. 그 가난한 애가 용돈으로 한우를 사진 않았을 거고 걔네 엄마가 예준이 시켜서 복수한 거네. 그걸 엄마가 시킨다고 하는 예준이도 똑같아. 걔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질 거지. 당연히 그래야지. 어, 아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흑수저 자식들. 뚱보야, 여기. 전민아, 이렇게 불러내면 곤란해. 나 예준이한테 한우 10만원어치 얻어먹어서 너랑 만나기 눈치 보여. 너 10만원에 나랑 절교를 하냐? 나도 먹을 땐 모르다고 계산할 땐 예준이가 너랑 놀지 말라고 얘기해준 거라. 받아먹고 안 지키긴 좀 그렇잖아. 너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받은 것도 없다 했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자, 받아.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돈이잖아. 걔 10만원어치 한우라며. 나는 거기다 5만원 더 얹었다. 그거 받고 이제 김예준이랑 놀지 마. 알았지? 알았어. 작전 성공이야 엄마. 뚱보가 뭐라는데? 돈 받았어? 예준이랑 절교하기로 했어. 잘 됐네. 어디 흑수저들이 돈 갖고 설치고 있어? 엄마 아이디어 레알 기가 막혔다. 흑수저는 절대 금수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보세요? 나야, 예준 엄마. 뭐? 당신 여길 어디라고 와? 아주 막 나가겠다 이거야? 나가는 건 당신이지. 나 좀 들어갈게. 잼민이 있어? 왜래? 미쳤어? 경찰에 신고하다. 얘기만 한다고. 잼민아, 아줌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막무가내로 이러세요? 잼민이도 뚱보한테 돈 주고 우리 예준이랑 절교하라고 했니? 에이, 나 뚱보 그걸 고새 말하냐? 내가 그러나 했어. 왜? 뭐 못했어? 이건 아니지. 돈 주면서 절교하라는 게 엄마가 아들한테 시킬 짓이야? 내 옆에 내야 돈은 안 되고 한우는 되냐? 당신은 뚱보 한우 사주고 우리 잼민이랑 연근을 했잖아. 한우? 뭔 소리야?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당사자인 뚱보한테 직접 들은 건데요. 아니야, 예준이 지금 2만원 정도밖에 없을 텐데 한우라니? 기다려버렴. 어, 예준아, 지금 뚱보랑 같이 있지? 잼민이 엄마랑 얘기해봤어? 뭐래? 얘기 중인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예준이 너가 뚱보 한우 사주고 잼민이랑 놀지 말라 했니? 에?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런 짓을 해. 그치, 안 그랬지? 아니, 뭔, 아주머니, 저 한 번만 바꿔주세요. 그 뚱보 만나서 한우 사주면서 나랑 놀지 말라는 거 맞잖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나 뚱보 최근에 만나가지고. 잼민이야? 응.
놀자고 놀는데. 에이, 지금 지 때문에 심란한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놀자고 나냐. 에이, 잼민이랑 어떻게 화해했지? 너랑 화해하고 싶어서 떡볶이집에서 뚱보한테 상담한 건데 뭔 한우 타령이야? 나 뚱보한테 직접 들은 건데? 뭐? 야, 나 뚱보!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 그렇게 하면 잼민이 금수저니까 한우 같은 거 사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현금을 줬네. 야, 이 도라이야! 너 그럼 뭐 잘했다고 잼민이가 돈 준 건 나한테 잃은 거냐? 그거 말하면 너도 돈 줄 거라 생각했어. 너 미쳤어? 그깟 음식이랑 돈 좀 얻자고 거짓 네가 지르래? 아, 미리 거짓 줄 모르고 나 뚱보 이 도라이! 넌 손절이다! 아, 잠깐만, 죄송해요. 저 예준이가 뚱보 말대로 한우 사주고 놀지 말라 한 줄 알고 오해했어요. 아니야, 아줌마도 화가 났었는데 이렇게 사과해주니 화가 풀리네. 잼민이, 너도 뚱보한테 당한 피해자한테 사과를 왜 해? 엄마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쪽팔리게 어른 싸움을 애들 싸움으로 번지게 할 거야! 잼민아, 너 말이 맞다. 잼민아, 내가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거 같네. 아니야, 나도 저번에 싸울 때 잼민이 이상하게 말해서 미안. 배울 게 많고 이리 어른스러운 아이인 줄 몰랐네. 뒤에서 욕한 내 잘못이지. 예준 엄마가 사과를 왜 해? 아유, 아니야. 솔직히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을 한 번도 안 낸 것도 맞잖아. 아니야, 예준 엄마. 금수저 흑수저 나르고 쓰레기 짓다고 나한테 왜 사과를 해? 미안해.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낼까? 당연하지, 예준 엄마.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끝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나와 예준이는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물론 뚱보는 손절이다. 싸그. 이제 2023년도도 끝이라니. 23년도 금요일 저녁을 뭘 해야 알차게 보내지? 그래도 영상 올라왔다. 우리 마지막 금요일 저녁 썰그는 개꿀 딱딱이 이제. 잼민아, 이따 할머니 오시는 걸로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조용히 해라. 할 말 있다니까. 할 말이 없네. 야, 너 엄마 말이 빨갛지가 않아. 장난 좀 친구야. 연말인데 웃읍시다. 웃으면 포기 와요. 시끄럽고. 이따 할머니 오신데 너 작년처럼 할머니랑 대판 싸면 진짜 혼난다. 할머니가 나랑 서준이 대놓고 차별하게나. 서준이가 할머니 엄청 잘 따르고 살갑게 잘 대해주니까 할머니도 좋아서 그러는 거지. 아, 몰라. 완전 차별이야. 서준이한테만 맨날 귀엽다 귀엽다 하잖아. 나한테 한 번이 칭찬을 안 하냐? 서준이가 막내기도 하고 엄마 닮아서 귀엽게 생겨서 더 그런 거지. 저기 엄마 닮아서 와 귀여워서가 공존할 수 있는 말이야? 엄마는 프리티 큐티 나티 정석이잖아. 할 말이 없대. 우리 왔어. 엄마 왔어. 오느라 고생 많았지. 말도 말아라. 어찌나 막히던지. 아유. 전 할머니랑 오래 수다 떨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 할미도 너무 좋았다. 근데 재민은 집에 없어? 어머, 얘 왜 안 나와? 야, 이재민, 할머니 오셨어. 인사해. 할머니 하이. 너 나와서 할머니한테 인사 제대로 안 드려? 예의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할머니 하이. 재민이, 넌 왜 할머니 데리러 오러 같이 안 왔어? 응? 나 숙제할 것도 너무 많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거짓말 아주 야무지게 치는구나. 난 거짓말 치면 입에 가시가 돋는 유형이거든. 그렇단 너 입은 이미 피투성이겠구나. 거짓말 아니라고! 지금 뭘 한다고 난리야! 너 할머니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지랄이! 어? 할머니가 자꾸 먼저 개념 없이 비꼬니까 그렇지! 뭐 개념이 없어? 너가 더 개념 없어! 거짓말 친다니까 화나서 그런 거잖아! 그거 거짓말 맞잖아. 공부하긴 뭘 공부해. 귀찮다고 안 간 거면서. 아니, 넌 그걸 지금 눈치 없이 왜 말하는데? 엄마 아빠는 말 안 하고 있었구만. 넌 가족 편도 안 되냐? 할머니도 가족인데 형 바보야? 이게 어디 형한테 끼어오르고 있어? 야, 너 지금 밀쳤냐? 그만 싸우지 못해! 야, 이재민! 너 할머니여서 좋게 좋게 넘어갈라 했는데 안 되겠어. 당장 아빠 방으로 와! 애비야, 너무 크게 야단치지 말아라. 이 나이 때 애들이 다 말 안 듣지. 그만 비꼬시죠! 넌 혼내지 말라 해도 뭐라 그러니? 아니! 빨리 와!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한 번 더 그러기만 해봐.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돈이야. 할머니한테 죄송하다 하고 연말 선물이라도 하나 사드려. 알았어요. 이야, 니네 엄마 떡국 봄 살 벌었네. 맞지? 내가 우리 엄마 떡국만 먹고 살이 이렇게 찐 거지 너. 아니, 넌 그것만 먹고 돼지가 되지 않았어.
하나도 먹어야지.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데 나이 먹기 싫네. 내가 도와주지? 뭐니 퉁보여? 어머니 나이 먹지 않게 해드릴게요. 꿀꺽? 꿀꺽 꿀꺽? 야! 유아하다! 나이 못 먹게 하려고 엄마를 굶겨버리니? 아휴 다시 차려 먹어야지. 에? 저 고급진 쿠키는 뭐냐? 나 하나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에? 왜? 이거 유통기한 7년 지난 거야! 어? 그걸 왜 안 버리고 있어?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선물 받은 거라 못 먹고 보관하고 있었어. 그런 거냐? 근데 뚱보야 나 이거 줘라! 할머니가 죽고를 나도 못 먹었는데 널 왜 줘? 유통기한 7년 지난 거면 필요 없잖아! 난 쓸데가 있어서 그래! 실로! 에?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멈추면 그만인 거지! 나왔어! 아, 재민이 왔어! 으잉, 그거 뭐야? 아, 이거야 사실! 할머니한테 어제 예의 없이 군 것 죄송해서 연말 선물 사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예의 없이 안 걸게요! 이거 받아주세요! 저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재민아! 고마워, 우리 예쁜 손자! 맛있게 먹을게! 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아싸, 선물 살 돈 꽂았네! 아빠가 준다더라 구글 플레이 카드 사야지! 응? 우리 재민이 자니? 응, 낮잠 잤는데요. 아, 우리 재민이가 쿠키 선물 준 거 고마워서 할미가 실력 발휘 좀 해봤는데. 자, 딸기 타르트야. 어이, 대박! 저 딸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잘 먹을게요. 그래, 우리 재민이. 맛있게 먹어. 아, 겁나 맛있네. 뭐 이리 맛있냐? 할머니 타르트 짱 맛있었어. 맛있었다니 다행이네, 우리 재민이. 한 입 뺏어 먹어보려니까 할머니가 넣어준다고 한 입도 못 먹게 하더라. 빈자씨는 푸하게 나라. 예예. 근데 할머니 왜 이런 거 잘 만든? 어떻게 만든 거임? 아, 생각보다 쉬워. 타르트 시트즈는 우리 재민이가 준 쿠키로 만든 거야. 헉, 아까 내가 준 쿠키로 만든 거라고? 응, 그렇지. 지나서 위에 없을 거라고 진통제 맞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대. 너 식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대. 죽어? 누가 죽는다고? 그러게 왜 그딴 짓을 해가지고 할머니 하늘나라 보낼 생각이었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할머니 미워서 좀 골려주려 한 건데. 근데 나 큰 병인 거야. 나 어떻게 되는 건데? 유통기한 7년 지난 거잖니. 의사가 방법 없다고 진통제 놔줄 테니 안 죽게 기도하래.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가자. 아니 왜 자꾸 나 죽는다는 전쟁님.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줘요. 킹크랩을 얻어먹어도 되나? 아유, 똥보 쿠키를 잼민이가 훔쳐갔는데 내가 미안해서 그래 똥보 엄마. 저도 죽기 싫어서 유통기한 안 지난 거 7년 지났다고 거짓말 쳤는데요 엄마. 잼민 엄마가 나한테 전화로 유통기한 안 지났다는 거 듣기 전까지 엄청 놀랐겠다. 말도 마. 응급실까지 갔었어. 재민이한테 잘못 좀 뉘우치라고 유통기한 안 지난 거 얘기 안 하고 곧 죽는다 했어. 이제 다신 그런 짓 안 하겠지 우리 재민이. 어? 서준이랑 남편 낚시터에서 오는 길 막힌다고 먼저 먹으라네. 그렇담. 다가올 2024년들을 위하여 건배! 건배! 엄마는 왜 이리 안 나? 뭔가 이제 슬슬 배가 아파. 우리 똑같아. 안 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환자분 링겔 다 맞으셨으니까 이제 가시면 돼요. 안 돼. 나 치료해. 나 살려내란 말이야. 네?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어요. 수납하셨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어?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니! 당신 의료진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나 살렸네! 가시면 됩니다. 안 돼!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굿바이 2023이 아니고 굿바이 내 인생이잖아! 끝! 할 말이 없네.